콩카콜라. 또 뭐야? 홍준표. 이분 어때요 요새? 그게 참 나는 물론 나는 뭐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내가 그냥 무속인으로서 무당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은 지금 현존하는 정치계에서는 그래도 큰 어른은 아니죠. 큰 어른 어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정치인으로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런 양반이 지금 국힘당에 어떻게 보면 대표로 계셔야 되지 않을까.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지금 한 뭐 나경원 뭐 여기 한동훈 뭐 원희룡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치열하게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데 그런 어른과 어른인 사람이 하셔야 되고 또 그분이 갑오생이시거든. 그러면 정말 이 카리스마도 굉장히 많고 또 자기가 믿는 거는 또 굉장히 강하게 하고 또 가만 보면 간단하잖아. 지금 대구시장으로 계시잖아. 어쨌든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뭐 다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대구시라는 곳을 잘 이끌고 계시잖아. 그런 것만 보더라도 고집스럽게 당신이 고집 피우고 당신이 믿는 거는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그분이 참 아까워. 실은 그러니까 그분도 어떻게 보면 너무 갑에 근성, 갑이라는 건 너무 강하다는 거거든.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데 좀 인맥 관리 좀 하시고 밑에 좀 이렇게 관리하시고 그러셨으면은 지금 이렇게 외톨박이 같이 떨어져 계시지 않을 텐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 하다못해 그 MBC 그 지금 뭐야 그 아나운서 출신 그 친구 누구야?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정치 입문을 시켜놓은 케이스고 아무튼 그분은 참 아까운 사람, 아까운 분이라고 보여지지. 정말 갑이 되실 분인데 내가 갑이 되고 나서 갑질하는 거하고 갑이 아닌데 갑질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. 그러니까 갑이 아닐 때 갑질을 하셔가지고 밑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지. 그게 좀 아쉬워. 아, 그분이? 정말로 이분도 대권도 노려봤던 분이고 지금은 또 이제 뭐 여당 자체를 충분히 이끌 수도 있는 분이 대구시만 지금 하고 계신 거지. 아마 그분도 대구시 하나 시장만 하고 있느라고 아마 속에서 천불 나실 거예요. 요즘 보면은 좀 아까우신 분, 너무 안 풀리신 분. 아무튼 정치의 큰 어른이라는 건 맞다는 거.